お元気ですか。구독하기한번만눌러주세요기훈이옆방에있다고잠깐만기훈뭐야이거보면진짜로와속마다는말해진짜수플링하트나이스님별풍선선백아안광어띠핀다아씨미쳤나텐션존나업데이트뭐야근데이거상학때좀주고가면안돼요제건데요내거잖아이거누구있어요아니내상학때하나도없다임마니랑봉준이가들고가가지고없자라고요그그렇다고뭐스파이아씨아이귀여정신뽀뽀하자냄새좋아요형님아니씨발샴푸칠하는데거품안나요진짜야이거어떡하냐이거족같아요진짜족같이생겼다진짜봐봐라봐라골로봐라와정말씨발징역사는새끼가너진짜형님니왜이렇게쓰레기냄새나땅을잃었냐거기서아니발냄새는데요발씻고아진짜제가아는비 j 중에유일하게슬리퍼신고발냄새나는남자거든발씻고아왜요내옷방에베긴다빨리발씻고온다발씻고온다발씻고온다정말짜증나네형님화질이비춰도되죠아니비춰도되지아니저반바지랑그티셔츠좀반바지랑티셔츠알겠어아반바지보세요위에위에와진짜야야이거야21층에서니양말버려도되냐아제발신고니거소아왜한번만그거내가동요뭐예뭐그뭐야그뭐지그쓰레기불꽃두기야근데진짜이방지금쓰레기냄새난다뭐하라고요어뭐하라고요갖다박아볼라빨리빨리발씻으라고반바지좀쓰세요진짜이거와야 미쳤나진짜 야내옷에먹이겠다 와와진짜이거오버하는거야저놈이를끼워요끼워요야반바지랑나시입어도돼예나시저우리입을거예요위에입을겁니다그렇지반바지티셔츠이안쪽으로어울리는거없나요지금잘어울리나요자이거입고입어라아오케이아이거는아야이거좀약간지국기족같은데간지간지일본느낌으로가야지연골있는거주세요연골있는거없다야근데좋됐다내옷방쓰레기방됐다아니형님방송지금어떻게왔습니까지금니방틀어놓고왔네아형님방에야그럼지효누나랑하리누나한테연락해봤는데지효누나가아파서병원갔대밥어떻게해요그래도입원안된다고아씨네나는당연히괜찮을줄알았거든네내시청자들이24시간방송내아이디로하라아씨한번한번집에갈래어하고는좀올필요없네요저아니그냥뭐니알아서해라가도되고뭐잠깐만뭐주시고그뭔데요아아씨아아씨그뭔데요이거화장실청소할때쓰는거와정말씨요집계신지이거와야니들어오자마자여기아너무심하어빠져마지마세요진짜야진짜이바이러스냄새존나난다니까아근데저지금씨발221시간남았어진짜뒤집고싶어요진짜로아그럼리셋한번했다며네야이걸로하자뭘로아그존나씨발발싸워요아사람이잠깐아따가운것같은데아니다아니다너세면없나형님저양말은니갈때진짜들고가라다살고뛰면죽어가지고이렇게이거쓰고닦아요어뭐야이걸닦아봤냐그럼이것도같이들고가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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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정말 조각이야 진짜. 아, 허승과 너도 조각이야 진짜. 이 휴대폰 보는 게 있지만요. 제 폰이, 아 근데 보는 폰은 조각돼요. 아 그래? 밥은? 예? 네? 아 셰프님이랑 먹었겠네. 예. 네. 야 셰프님 뭐 남캠 하고 싶다 그러더만. 그게 저 먹기던데요? 왜? 그냥 정말 허당이에요. 아 그래? 예. 네. 아, 뭐 폐기물입니까? 말하는 소리 하고 있네. 누구니까? 아니, 저 지금 좋아요. 저 밝은 게 좋아요, 진짜. 아, 그래? 어두컴 거면 똑같아요. 아, 나는 하얀 거를 싫어해. 햄님 먹방 할 거죠? 아니, 먹방 했다. 예? 먹방 했어. 그럼 제 밥 좀 시켜주세요. 네 밥 셰프님이랑 먹었잖아. 네? 먹었잖아. 한 입 먹었어요, 진짜. 아, 진짜? 예? 뭐 시켜줄까? 뭐 먹고 싶은데? 존나 맛있는 걸로. 아, 그거는 방송 중에 못 시키는데? 뭘요? 아, 좀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아니, 지금 맛있는 건 먹으러 가야지. 형님, 또라이에요? 어. 호우. 호우. 이라싸이 마세. 이라싸이 마세. 아, 닭마. 아, 빡빡이 정말 열받아. 아이씨. 응? 아, 얻어먹는 게 아니고. 그냥 밥 먹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뭐 막말로 옛날에 친구 집 가가지고 엄마한테 밥, 친구 어머니가 밥 차려줄 때 그거 뭐 씹어 먹는다고 생각하나? 그냥 뭐 문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런 마인드다. 예뻐 죽겠다. 야 그 물 하나 바꿔줄게. 이건 너무 밝잖아. 아 저리 지금 딱 좋아요 진짜로. 바꿔보세요. 아 밝게. 아 존나 야 이 이말 존나 하지 않나? 괜찮아요. 귀여워. 아, 느낌 좋겠다, 아니 근데. 아, 너 진짜 이렇게 짧게처럼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이후로, 진짜. 기억하는 척 하지 마라. 기억 못 하죠. 예. 밥 뭐 시켜줄까?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라. 그냥 아무거나 요. 아, 근데 지금 뭐 좀 식욕도 없기도 하고 요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형님. 저도 먹고 싶은 생각나면 말할게요. 내 채팅방에서 공양 존나 버리는데. 진짜 다 찢어버리네, 조용하세요. 만만해 보입니까? 응? 야 그럼 이번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 저는 계획이 그냥 형님 집에서 좀 이렇게 좀 먹으니까 하면서 놀다가 잘라 했는데요. 형님 여러분 방송 다 잔 다음에 이제 내일 일어나가지고 조던 방송 하려고 했죠. 아 그니까 꿀빨라 왔네? 예? 꿀빨라 왔네? 뭘 꿀빨라야? 근데 나는 네가 너무 시작부터 같이 하면 나중에 할 거 없을 거 같아. 아 저 존나 조수기 좀 개빡빡합니다. 뭐 있는데 말해봐. 대구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고. 왜? 대구는 최악의 세대 한번 합치는 컨텐츠 한번 하려고요. 하고 뭐 곧 디디 형이랑 중식방송 많이 하기로 했거든요. 하고 부산 가서 봉준형 24시간 한번 도와준다 했거든요. 부산 갔다가 하고 그 삼겹살 먹을래, 목살 먹을래, 항정살 먹을래, 갈매기살 먹을래. 아, 저 소갈비살이요. 아씨 빨리. 갈매기. 갈매기살? 항정. 항정? 항정이. 응. 그리고 고기 또 추가할까? 아니요, 저 조금만 시키면 돼요. 흔히 안 먹어요, 가잖아요. 닭꼬치 먹으라고? 뭐, 닭꼬치 뭐. 그 다음,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와, 존나 어려운 질문이네. 김치, 순두부 뭐라고요? 된장. 또 뭐라고요? 부대? 어. 와, 항정살에는. 고기 된장찌개지. 된지, 오케이, 된지. 뭐, 별일 없었나? 오늘 뭐 방송 잘했죠? 그분이 몇명 찍었네. 오늘 이제 교육방송을 한 2,000명 찍었으니까. 오. 어, 사람 진짜 팔이 다른 거 아닙니까? 저 공방이 아이콘이에요, 진짜. 지금 공방 싹 다 성공시켰잖아요, 진짜. 근데, 예. 형이 아프리카 1차 미팅 했을 때, 예. 그때도 형이 공방 많이 다녀가지고, 예. 팝이 주신다 그랬던 거 같다. 어, 근데 진짜 뭐 최연소 팝이 다른 거 아이가, 이거? 최연소? 예. 아, 그 술인가? 꿈이 존나 크네. 아, 일단 형님들 가면 오늘 여기 밥 먹방 한 다음에 인천 갈게요. K 형도 또 방송해야 되니까 저 조용히 여기 이따 가겠습니다. 왜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예. 니는 계속 니셋이야. 아니거든요. 진짜 난 내가 봤을 때는 니는 저 존나 잘 일어나요. 저 잠도 존나 안 자요 진짜. 니는 꿀이 더러 버섯하지. 니는 아직까지 벌칙 방송에 대해 무서움이 별로 없어가지고 봉준이 봤지? 그냥 방송 꺼지니 띠링 소리 나면 바로 일어나는 거. 니는 계속 니셋이야. 아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새벽에 이게 잠방하다가 방송이 꺼지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거 30분도만 깠어요. 30분도만. 그때 전화 온 다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진짜. 근데 그 당직 사관이 잠드는 건 어떡해? 그럼 제가 일어나야죠. 뭐. 감으로 때려맞춘 다음에. 무한리셋 3년 본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형님도 제 방송 지금 따고 있어요? 왜? 방송 끄라고? 아하! 뭘 커요! 저는 막았어요. 그냥 제 방송 보 형님 방송 딱 하고 싶은데 저 리셋 해야 돼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네. 니랑 내랑 저번 달에 너무 많이 만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방송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대충 했던 것 같아. 말에 도화랑 방송했던 거 빼고. 인정? 누구야? 물론? 그럼 지원 언제 되는데 형님? 저 빨리 일정 짜야 되는데? 언제든지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야간 가자. 오늘 주말이잖아. 수요일이잖아. 네. 기운이 알아서 놀아라 그러고 한수학 한번. 아니 그 방송은 그거 뭐야? 아 뭐 한수학은 또 한번 왜 가요? 저 만나고 왔는데. 어? 진짜? 예. 번호도 땄습니다. 한수학님 방 열혈분들이 좀 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천수와 한수와 합방이죠? 아, 소화, 소화? 개인적. 아, 니 방송에 잠깐 그 키 큰 분 나왔던 게 한수 아니에요? 예. 그 캠이 훨씬 더 이뻐 보이더만. 아니죠? 예쁘던데? 오늘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점검인데요. 기운이 그 시간에 자기를 왜대요? 기운이 못 일어나요. 아니, 뭐, 그냥 3시간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잠방 해가지고, 그 다음에 8시, 8시, 그걸 끝나고 막히기로 했습니다, 방송. 진짜 인생 피곤하다, 씨바. 야, 삼겹살과 빈대떡이라는 것도 있는데, 양 시켜먹을래? 정말 극혐인데? 진짜. 육회 좋아하나? 육회요? 응. 그냥 그렇죠. 죽여버리고 싶다. 아니면 그때 그거 시켜줄까? 뭘? 55cm. 아, 헐. 계산은 니가? 아, 형님 해줘야죠. 응, 헐. 그거 이름 뭐더라? 아, 고구려나. 아, 고구려나 그거 나니 갈비찜 시키면 안 돼요, 형님. 갈비찜 먹고 싶은데. 갈비찜이랑 한우 육회? 오케이. 오케이. 아, 살찌는데. 갈비찜만 시킵시다, 아니면. 갈비찜이랑 공기밥 먹을게요, 형님. 됐다. 아, 갈비찜이랑 공기밥만 시켜주세요. 둘 다 먹어. 아, 둘은 못 먹는다고, 이제. 소식 안 나오지. 위 개 줄었어요, 요새, 진짜. 어제 또 제육덮밥 먹는데 반쯤 남겼다고요, 거의 진짜. 그럼 55cm 그 뺀다? 55cm 빼주세요. 진심이죠? 네, 진심. 갈비찜은 여기 그렇게 막 맛있지 않은데. 갈비찜 존나 크잖아요, 여기. 근데 잘라서 보자. 아, 그런가? 여기 공깃밥, 아, 여기 있다. 공깃밥 한 개, 두 개. 한 개. 거짓말. 아, 진짜입니다. 오늘 살짝 좀 공양 느낌으로 갈게요. 예, 네, 진짜. 현이 그 KMG 왜 바보들은 못 왔다 그런 느낌. 맨날 그렇지만. 그리고 내가 왜 오늘 24시간 하면 나도 안 되냐면. 네. 내가 니랑 24시간 합방할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 뭔데요? 아니 근데 감히 형님 24시간 방송에 제가 나와달라 이 말입니까? 형님 뭔지 알 건데요? 아니 그냥 뭐 그때 뭐 12시간씩 나눠서 시청자분들한테 하던 거야. 아니면 나 혼자 해도 되고 난 내가 그냥 니 도와줘도 되고. 와 형님 240시간 한번 하십시오. 얼마인데? 응? 240시간 반만 하는 거예요. 니 여기서 번지점프 하면 내가 할게. 아, 뭘? 떨어진 다음에 그 바로 이제 땀병이 쳐봐서 뒤져요. 여기서 번지점프 하면. 21층이라서 죽기 하겠다. 투유진 K형아 팔만 줘. 진짜로 이제로. 아, 뭐 팔보수건 쳐들어 떠난 얘기네. 뭐. 근데 오늘 사람들이 내 팔이 되냐고 존나 물어봤다, 진짜. 형이 카페 가다 해가지고. DJ들도 막 팝이 돼요? 오빠 팝이 돼? 막 이렇게 카톡으로. 팝이에요, 이게? 아, 뭐, 이런, 좀, 의심장, 뭐, 물어 같은 미소 남기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알아? 네. 니야, 울어. 에? 아, 캐브보다 내가 먼저 팝이 달아야 되는데. 제가 존나 놀릴 수 있는데. 아, 봉준이도 팝이고, 니도, 내도 팝이면 존나 간지나는데. 그렇죠. 가격을 누가 더 빨리 달라야 돼. 하자. 만약에, 네. 니가 지잖아? 네. 그럼 니 팝이 준다고 해도 K 형 아, 다 합니다. 와, 니.
별풍선은 그렇게 나무 가지는 거 좋아하면서 팝스럽게 아, 뭘 K야? 파비오동 축하해 아니에요. 아, 뭘 허벅지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아, 형님, 형님 멋있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어, 저기 있으시던 웃기고. 난 내가. 그리고 탐방으로 5,000명 찍었잖아요. 6,000명 찍었다. 와, 존나 좋겠네, 진짜. 귀 꿀 빨았다, 빈지. 존나 꿀 빨해, 진짜. 존나 펴고 싶네. K 얼굴 작은 거. 아, 제가 작은 게 아니고 얘가 큰 거예요. 아, 아, 진짜 운동합니다. 네, 운동한다. 내가 스파링 한번 해야 돼. 형님요? 그 대신 아. 네 왼손만 써야 돼. 그냥 패고 싶어 하세요. 네. 아, 왜? 아니, 니랑 왜랑 이렇게. 형님이랑 저희가 만약에 스파링 하잖아요. 30초 1라운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라운드. 콜. 2분 못 뛰어요. 저 지금 몸이 99kg라고요, 지금. 아, 또 왼손만 쓰는 거 콜? 네. 왼손 한 방으로 스트레이트 또 탁! 해가지고 그냥 생선대가리 탁!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피곤합니다. 이 방송 몇 명 보는데? 우리 합친 몇 명? 지금 1,151명이요. 오, 말고 어우, 저 요새 정말 미지사장 방송인데 계속 그냥 1,000명 계속 넘더라고요. 아까 이 방송 300명 보고 있던데? 언제요? 아까 일어나자마자. 아이, 잠방 한 대로 빼야지, 솔직히. 잠방 3,400명이요? 메이저 수준입니다. 시청자 무신 보소. 야, 그리고 운영자님들이 그 방송 칭찬 존나하더라. 뭐요? 웃으면 죽는다. 진짜요? 밥이 준대요? 니는 안 주지. 에이, 솔직히 내가 존나 밥이 깜비. 솔직히 공방을 존나 웃음으로 존나 이끌었다니까요, 진짜. 공방을 거의 진짜 개인 방송의 재미까지 그런 제가 그런 아티스트의 경주를 만들었습니다, 진짜로. 승리를 이끌었다고요, 제가. 니는 진짜 호랑이 새끼. 왜? 인 것 같다. 그렇죠. 봉준이가 니를 좀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냐. 아니 왜 너희 시사계 둘이서만 220시간 아니야? 연대 책임 아니냐? 근데 진짜 와. 근데 우리 집에서 한번 그렇게 72시간 해도 재밌겠다. 형 집에서 하면 솔직히 벌칙은 아니고 그냥 뭐 휴가죠 좀. 휴가 갔는데 형님 좀 72시간 하면 개꿀이죠. 그러니까 그냥 좀 그냥 쳐보다 좀 TV 좀 봉사. 하하! CCTV 느낌. 갑자기. 근데 72시간 뭐니 뭐니 해도 감성동이 짱이. 아, 좋같아. 왜? 나 진짜 감성동 김밥튀김 존나 생각나는데? 너는 사 감성동 가면 숨 존나 막혀요, 진짜. 네. 나 감성동 가고 싶어. 봉준이가 삐대면서 자는 게 존나 열받아요. 아, 인정. 그게 내. 형님은 혼자 잤잖아요. 저는 좋같아 왔다고요, 진짜. 내 또 가면 베개 새로 사야 되는 거 하나. 왜요? 봉준이 그거 존나 베고 있다. 아, 봉준이 이제 개이스리가 존나 있는 거 같아. 아, 저는 개 티셔츠 놔두고 왔어요. 맨날 입고 싶은데. 아, 존나 웃기네. 조호선생 아빠라고? 아, 좀 뭘 조호선생 아빠가 뭐 시간 넣어서 줍니까? 나는 저래. K형, K3 여행 역행 아리 지오 도어 어떤? 안 돼. 너무 같이 많이 했던 사람 누구 가네. 신선한 그림으로 가야지. 신선한 그림으로 가야지. K3 여행 처음인데. 인정. 근데 그게 좀 약간 도박이긴 해요. 신선한 역행 찾다가 괜히 그 방송의 스타일도 전혀 모르고 같이 가면 진짜 계속 헌대장에 만듭시다 가면 이제 K3가 한다는 게 딱 해가지고 놀러 가는데 한번 1회 때는 이제 위에 글래머 두 번째는 엉덩이 좀 그렇게 하고 그 세 번째 다리 예쁜 사람 방송하러 가는 거 맞지? 돌아줘 특집 같은 느낌이죠 잠방 키나 잠방가? 그까지 가야 될 필요 있을까? 24시간 방송도 아닌데? 가연아 아 당일로 가자 말이죠, 당일로. 예. 가인이가 이렇게 쓰레기를 만나도 되나 싶어. 가인 지금 놀랬는 아저씨 실물 본 적 없거든요, 제 빵빨기. 좀 걱정되네요. 지 헤어지죠, 그러면 어떡해. 갑자기 막 내가. 한번 말했으면 재미가 나한테. 방송 1년 치고 아니, 머리 만약에 민거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면. 예. 근데 내 진짜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예. 니 아직 발냄새 안 난다. 아, 저 거짓말 좀 하자마자 존나 빡빡 씻었는데. 진짜 봐. 어떻게 형님 코르트라 막던가요? 진짜 존나 냄새 나는 거 같네. 와, 잠수를 써줄까, 뭐. 지금 몇 시부터 자는데? 그건 제 마음이죠. 근데 야, 요새 저는 아침 일납니다. 오늘도 존나 조금밖에 안 잤어요. 그래, 한 2시간 전에 깼더만. 숙면 요새 존나 못 잔다니까. 아, 형님 진짜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게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시켜주십시오. 커피 타줄게요, 커피. 있다고요? 커피 너무 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됩니까? 응.
지금 제일 내주세요. 바리스타 느낌. 바지. 어디 갔네? 커피 달아요. 아, 커피 다른 감자 알아요. 안 된다. 여기 쓰레기장이다. 왜요? 여기 개 들어. 존나 씨 한 개도 안 들어오고 개 깨끗한데? 아 여기 좀 더럽죠. 어 지금 이게 더럽대요. 우리 집에서 제일 더러운 공간입니다. 오 정말 깨끗하고 진짜. 나 그 KNP 팬분들 너무 불쑥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원래 좀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저 너무 그렇게 뻔치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예? 아 형님 방송 잘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불쑥 찾아왔으니까. 아니야.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 이득을 따.. 아 니는 따졌지 미안. 아 뭔 개같은 소리 합니까. 미안. 아 따 들어가러 왔어. 기마치. 아니 목뚱땅 이렇게 만들면 끝이에요? 네. 아니 이거 이런 거 어디서 사요? 형님 저도 집에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케이지 있지. 여기 너무 하얗잖아. 꼬꾸라만 보인다 임마. 장난하나? 저 이러면 좋은데요? 자 이거 화면 비율을 더 크게 해야 돼. 아, 뭘 케이지를 제일 지저분한 부분이 접니까? 개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뭔 금복주예요. 좀 그 느낌 난다, 솔직히. 트루 릴리즈, 아, 트루 말고, 에비스 옛날 뒤에 그, 영암제에 딱 있는 거, 인정? 물 하나만 보자. 이게 나아요? 사람들 이게 나아요? 나도 나 하나? 방금 그건 너무 그거라니까. 잠깐만. 왜 이래? 왠지 아십니까? 왜? 보석 쓴 거 꽂아놨거든요. 아, 진짜. 콧구멍밖에 안 보이노. 좀 아니 한번 갖다 봅시다. 네. 아니 이거 캐물로 괜찮다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이불 하나 키고 있는 게 분위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 뭐요? 해보시죠. 아 무슨 씨.. 아 무슨 씨발 씨 엄청난 밤이에요? 요렇게 해줄게. 인정? 내랑 존나 안 어울리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나요? 어떻게 할까요? 니 존나 질러 닮았다는데? 누가요? 사람들이 떠났나 이씨 두상이 개이쁨. 아 근데 기훈이 두상 예쁘긴 한데 뽀뽀는 이제 못하겠다. 뭐가 더 낫대? 뭐가요? 씨 별풍선만 확인 좀 하네. 이제 뭔 별풍선입니까? 매체 뽕마예요 매체 떠났어. 지금 이게 낫대. 아 형님 숙소는요? 암짜야 이랬네. 버퍼링 존나 흘리네. 아 뿌리뿌리 좀 막 갔어요. 저 폰 사야 되는데. 형님 폰 어디서 삽니까? 뭐가 강남에 아무데나. 가요 스폰서 주기 가요. 가요 가요 진짜 가. 아니 이십을. 아니 노무콘 제가 살게요. 가요. 아 말해 안 말해. 나 노트5 하나 사야 되거든. 왜요? 또 산다고요? 지금 무슨 뭐 도망가죠? 아니 나쁜 짓 해요? 아니 왜 이렇게 폰 많이 사냐고요. SK가 하나 필요해. 근데 SA는 나 본폰이라고. 아 나 그거 쓸까? 뭐요? 니처럼 전화 돌리는 거. 거기서 착신이 그거 쓰면 됩니다. 알았다. 한 달에 7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해요. 강변이 휴대폰 제일 싸다는데. 강변이 뭔데? 강변 동네. 아 그런 공간이에요. 아 좀 지금 사기꾼 아닌 사람 없나? 좀 존나 좀 믿음 나서 바꾸고 싶어. 왜요? 니한테 사기친 사람도 있나? 존나 많아요. 저 덤탱이 개맞아요 그죠? 어렸을 때 덤탱이 존나 많았었는데 진짜. 와, 진짜 집을 잘 샀다 싶으면 나중에 보면 덤탱이 존나 쳐맞아 있고 맨날 그렇던데. 야, 근데 우리 불 끄니까 시청자가 더 많아지는데? 갑자기 내 방송 200명 들어왔네. 아, 진짜 개똥폰 진짜. 아, 이 폰 왜 이렇지? 진짜 저 버려. 두 시간 쓰면 바로 100% 다 달라요. 왜 온대? 난 똑같은데, 시청자. 노트5 6만원에 샀대, 강변에서. 야, 08,000원, 씨. 그게 아, 말이 돼요? 아, 제가 무슨 240시간을 마치게요. 저 그런 거. 벌칙 방송하는 거 애들이랑 다 같이 하는 거 아니면 안 돼요. 봉준이 형 120초 한다 하던데. 빠빠빠빠 아. 나는 금강연하님한테 가서 머리 절대 안 깎아야지. 저도 이제 다시는 안 가려고요. 왜 공짜로 한다고 손도 좋아했잖아. 저 그 공짜에 공짜에 와있어요.
야 근데 우리 진짜 좀 안 본 지 며칠 됐었다 맞지? 오래됐죠? 그니까 2주 안 됐어요? 2주까지 안 됐지 저번 주에 술 마셨으니까 아 저 영어 역시도 한번 가기로 했어요 영어지 뭐예요? 밥 먹으러 요 오. 방송에서 시사랑 그림 비춰주려고요 오. 욕 먹을란가 사람들한테 욕 먹을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안 보면 항상 욕 처먹는데 좀 더 먹는다 해가지고 인정 내 방송 사람 눈치챘다 뭐로요? K 저기 가서 은근슬쩍 존나 쉬고 있는 듯 근데 진짜 존나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저 가서 방송하라고요 저 이거 손자 할게요 아 근데 진짜 존나 피곤해 그러면 내 11시에 들어갈게 11시 왜냐면 원래 11시가 내 정규 방송 시간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11시에 들어갈게 오케이 근데 추천하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방송 오래 해가지고 추천을 정말 많이 받네 야! 왜요? 내가 이렇게 손가락 하면 이 지금 존나 귀여우니까 볼 찔려줘 얌! 진짜 대가리 형이 코에 박고 싶어요 아 네. 빨리 한번 얌! 에잉! 아 볼 띠용 얌! 띠용 정말 귀찮게 하고 이 머리 좀 자랄 때까지 우리 리액션 이거네 아 진짜 존나 저 계속 사람들 일본 AV 나올 것 같아 극해요 진짜 아니 니네 그거 고추장에서 못 나오지 개소리니까 아, 큰 걸로 나오지 유모 버전에 나올 수 있겠다 뭔 유모 버전이요? 유모 유모는 크기 어차피 안 보니까 아니 페이스북에 그거 있던데 뭐 여자가 이렇게 패드 딱 벗겼는데 남자 고추 탁 이렇게 요만한 거 탁 넣어가지고 이러는데 영상 존나 웃기던데 저는 진짜 그런 거 같아 그 수준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큼지막합니다 묵직해요 진짜 K방 화면 보고 뭔 땡중이랑 방송까지 같이 하나 해서 와봤던 애들 막 기운이네 그래도 힙합 스웩 느낌 좀 하죠 얌 아씨 어야 얌 띠용 뭐지 신명님이냐 아 빡빡이 그만 노래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로 야 노트5 이번 주에 10만원 개통 이번 주에 된대 언제 며칠 날려? 가와 펌폰 진짜 나가기도 해야겠다 진짜 그게 그날 정책이 다르잖아 알지? 알죠 아 근데 요새 그래도 없어지지 싶은데 뜬다는데? 아 하나도 셋넷이 그 휴대폰 파지시는 분이면 쪽지 좀 주세요 기훈이랑 저한테 대구에요 노트5 10만원 개통 정말 사깁니다 저런 믿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다 사기꾼이에요 앞에서 10만원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덤탱이 100만원 다 훔친다니까요 야! 아, 띠용 아 지금 아 가서 앞에서 쫓았다 기훈이 오랜만이야 와 저 혹성같이 생긴 거 진짜 네 좀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좀 달 같은 느낌 아니에요? 좀 껌껌하게 해가지고 어 야 우리 그거 해보자 뭐요? 형님들 저 끼빡이 형님들 저 기훈이한테 장난 하나만 쳐도 되나요? 뭐요? 어? 아, 뭘 소리 사입니까? 역겹게. 장난쳐도 되나요? 쳐도 된대. 뭘 칠 건데요? 기다려봐라. 아, 또 개 같은 거 칠 것 같은데. 아, 법은 저. 밥 먹고 집 가야겠다 피곤하노 아 그럼 뭐 액체를 뭐 쓸라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형님 저 씻기 귀찮다고요 아 저는 또 얼굴에 뭐 처칠하는 것도 가지러 갔다 또 아. 아. 왜 이렇게 추워요 지금? 에어컨 틀어놨어요? 방금 틀었다 왜요? 더워졌어 아니 시바가 옷을 봐야지 에어컨 왜 틉니까? 안 됐다 꺼줄게 그 뭔데요? 흐름이야 그 뭐냐고요? 그 대가리 왜 바르냐고요? 고추 흐리고 있죠 지금 아, 고추 느낌 그러니까 그 느낌인데 뭐 했는데
있는데 뭐 있어야지 이거. 얼굴이 맞을 필요 없나? 아! 이거 안 좋으시잖아 또. 아, 거품 더 난다고요. 머리 아까 염색돼요? 진짜요? 아니, 아니다, 아니다. 물감, 물감. 형 얼굴에 바르는 거. 대구 가야죠. 아, 그럼 대구를 일찍 가야겠다. 별풍선 쏘면 바로 고개 숙이 돼. 알겠습니다. 한번 싸워보세요, 형님들. 왜 해나라고? 머리 민다고 탈모생 요인은 뭐 없죠, 형님들? 없다. 아, 대가리도 언제 붙겠냐. 커피 한잔 드실까? 어, 차 안 듭니다. 그럼 한 잔만 딱 먹으라고 하루에. 오늘 안 먹었거든요. 아, 먹었나, 오늘? 와, 아우니께 뱁에서 한 개. 이 정도 갖고 안 먹습니다, 제가. 아, 그래? 네. K살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아, 쪘을 수도 있죠. K3 형님이. 냥! K대장 데리고 와. 우리 매장원 노트바이브 해줄게. 넌 100만원 대장 공짜하는데. 와, K3 형님 어딘데요? 자, 제가 형님한테 100만원 뺏을게요. 예. 머리 씹어줄까? 요새 뭘로 씹니까 또? 그 무티슈 딱 눈치. 그럼 어떡해요. 뭐, 놔두면 되지. 사람도 좋아하네. 입을 살지 않아, 대고 가야죠. 예. 아, 그럼 스케줄 다시 짜야, 다시 조정해야겠네. 어찌를 가서. 존나 바쁜 척 하네. 예? 존나 바쁜 척 한다고. 저 바쁘거든요. 하고 좀 바쁘게 살타게 하려고요. 예. 아. 근데 어차피 니는 우리 집에 왔다 가는 게 니가 시간도 더 이득이었겠다. 그쵸, 그니까 오늘 딱 와, 깔끔하게 좀 스마트하게 갈랐겠죠. 왜냐면, 아까 전에 갔으면 차가 존나 막혔기 때문에. 집에 와서 보면 바로 잠방이요. 어, 야, 너 피곤하긴 한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고, 텐션 보고. 나 존나 피곤해. 잠을 못 자가지고. 응? 노트5 저한테 계속 100만원을 판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제가 뭐 호구로 보이세요? 응. 중고나라에 사야겠다. 노트5. 중고나라 진짜 100만원에 산, 50만원에 사는데 벽돌 막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가연이 들어왔네. 가연이 안녕! 머리 뭐야, 킥킥킥하네. 귀엽나? 아, 가연아, 뻥뻥이 어떡해. 존나 웃긴다. 왜요? 얘 싸대기 때리면 이렇게 때려야 되네? 진짜. 왜 때려요? 어? 아니, 아니, 얘가 여기 얼굴이니까 싸대기 때리면 이렇게 때려야 되네? 그건 아는 사실인데 왜 갑자기 또 말하냐고요? 재밌잖아. 그럼 형님 싸대기 어떻게 때려요? 그럼 얘 뒷동수 어떻게 때리냐? 어떻게 때려요? 야! 아! 진짜 아씨. 뒤통수 이거. 아, 근데 K3님이 진짜 10만원 해준다. 아니 형님 진짜 필요하니까 진짜로 형님 저 쪽지 주실래요? 개통하러 내일 바로 갈게요. 그게 형님 어디 사는데요 형님? 뒤통수 살이 왜 있어? 그 야 그럼 네 내민증도 하나 들고 가서 좀 해라. 안 됩니다. 왜? 압수고비 20만원 주세요. 아씨. 밥 언제 오나 아빠. 아 형님 저 형님 빨리 개인 방송 할줄 11시니까 11시 1분입니다. 아 빨리. 벌써? 빨리 가세요. 아 빨리 가서 하세요. 그럼 4시 형제들 오라고 그러면 갈게. 자, 날 네. 최대한 보내봐. 내가 그럼 화장실 갔다 올게. 그때 동안 양쪽으로 채팅 넘어가라. 사실 내가 아까부터 화장실 가고 싶었거든. 응? 솔직히 개빡이님들 제 방으로 갈아타십시오. 아, 저거기 싸라리 뭐 CP890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예. 정수리 인사 좀 시켜달라고요? 야! 어, 봐야겠다, 잠깐만. 아, 너 총각 좀 귀엽게 생겼네. 좀 지강이 닮았네. 투구 검색해봐라고? 노트 7 언제 나오는데? 어, 근데 K형 씨는 진짜 많이 늘었는데 K형 2400이면 뭐래? 근데 K형님도 근데 저... 그냥 제 2위 얼굴. 저도 맨날 K형이 놀고 싶은데 이제 너무 제가 또 K형 씨랑 뺏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아, 그냥 들리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 휴대폰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예. 아, 시청자 재미 다 빠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왜 이거 안 터지나 이거? 어. 응? 예? 예. 예. 뭐해? 이거 꺼졌어요. 니 거? 예, 터져가지고 다시 켜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람들이 인정해주나? 네, 이거 리방하는 자가 인정해줍니다. 많이 켰냐? 켰어요. 바마 드롭. 이거 왜 이렇지? 요새 휴대폰이 존나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예. 내 방송 좀 옮겨 켰는데, 됐네. 형님들 다시 켤게요. 죄송합니다. 치킨. 이렇게 했을까? 치킨. 이게 낫지, 이게 낫겠지? 리셋이라는데? 아, 리셋 아닙니다. 예. 야, 리셋 무드를 싹다 쳐내라. 미쳤나, 진짜. 뭔 리셋이야. 야, 여기 여드름 존나 큰 거 있는데, 짜드나. 아, 됩니다. 왜? 어차피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좀, 고름, 개징그럽다. 고름 개징그럽다고요? 여기 한 개. 여기. 아프나? 아니요. 하나도 안 아프나? 짜보십시오. 근데 짜는 기구 들고 올게. 아니, 진짜 있다고? 뭐 있다고요? 고름? 내 방도 지금 되고 있지? 5분 아니고 이제 형님들 30분으로 바꿨어요, 형님들. 예. 아니, 왜 이렇게 폰이 안 터지냐, 요새? KT가 존나 쓰레기인가, 요새? SK가 질 났다던데. 아, SK로 이게 바꿀까? 그럼 다음 TV랑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뭔데요? 뭔데? 이거 짜는 거. 아, 짜졌어요? 뭐야, 더러워. 아. 뭐라, 고름. 됐어요? 야, 근데 몇 개 있는데? 그럼 몇 개 다 짜주십시오. 아니다. 왜요? 짜지 마라. 왜요? 이 짰다가 더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 아니, 이게 뭔데요? 두드름이에요? 뭘? 봉준이한테 존나 많은 거. 아, 봉준이 형 존나 크게 있잖아요. 바이러스. 됐나? 됐다. 근데 원래 이거 짜고 나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알지? 뭐야? 아니, 뭐 있는데? 여기 껍데기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이거는 여기 왜 여기 만졌는데 여기 왜 있지? 여기를 닦았는데 왜 검은색이 묻어나오지? 여기 눈코입만 있는데? 이거 왜 있어요, 형님들? 왜 이래?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원래 그렇게 피부를 짜고 나서 네 팩을 해야 되거든? 뭔 팩이야? 마스크 팩 하죠. 아, 씨발, 쟤 마스크 뭐 왜 하냐고요? 추워요. 자, 지호철이님 별풍선 129화 안방어팀. 아, 지철이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 춤을 좀 시키자. 형님, 이 방에 춤 연기 있어요? 없다. 저기 형 그 쇼파에 그거 들고 온나? 보조 배터리. 뭐야? 보조 배터리 형 꼽아 쓰던 거. 바마 드롭. 뻔. 만평이야! 별풍선 몇 개라고? 와, 1투 5개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샤오미 있는데요? 그거 있잖아, 쇼파에. 쇼파 내 앉았던데, 왼쪽에. 딱 되었네, 키우. 응. 아, 금색? 아니, 까만색. 뭔데요? 아이씨. 아, 흰색? 흰색인가? 이거 주면 안 돼요? 야, 똥기훈. 예. 기훈이 형 빅슬로우 같아. 키우. 광고 출발해야겠다. 그래. 먹방은 이혼자 하고. 난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진짜 소통해야 되겠다. 맨날 소통하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된대, 임마. 켜라, 이거. 오셨네, 오케이. 딥슬로우 래퍼가 뭐야?
한수아 가봐라 괜히 뭐라 하겠다. 왜 한수아님 뭐해? 아까 갔는데 별풍선 흐름이라서 나왔잖아요. 언제든지 가면 되지. 인정? 인정. 뭔데로? 됐어. 저번에도 이렇게 했어. 몇 프로인데? 23%요. 진짜 폼 꺼져가지고 진짜 리셋된 X대거든요 진짜. 근데 한수아님 실물 어떻던데? 예쁘던데요? 오. 가수라던데? 응 그렇다더만. 그래서 막 거기 연예인도 나오고 막 그런다더만. 연예인 누구야? 근데 여기는 검은색 왜 발려있어요? 뒤통발이에? 뒤통발이 안 발랐는데? 저 닦고는 검은색 나오던데? 아, 야 만평행님 제 방에도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 방송 좀 나눠서 하는 거 보기 좀 그럴 것 같아. 내꺼 끌까? 제 거를 까요? 아, 형님, 아니, 제 거 이해해 주시면 제 거 끌게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끈 다음에 대기방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이거를 키면 안 되나요, 형님들? 인정? 아니, 이게 보여지는 게 좀 약간 그럴 것 같아가지고. 기훈이니 어차피 240시간이니까. K3. 아, K3형이. 아, K3형이 감사합니다. 어, 니, 이, 그거 바르다가 똥 들어갔다. 뭔 똥이야? 이거, 물감똥. 채팅창 내가 본 분들이 대부분이 너무 클린하네. 아, 또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숨 나온다. 키. 어떻게 하지? 인정한다고요? 진짜 개안나. 어저께 저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 거를 대기방으로 만들게요, 여러분들. 하면 그 뭐고 튜브야 내 거를 아예 그냥 뭐고 F3번 누르면 대기하면 나오거든. 그걸로 바꿔라. 그래서 방제를 K방으로 바꾸고 일로 현이도 넘어오세요. 예. 오케이? 예, 이렇게 그렇게 해주세요. 가면 예. 다 했어? 예. 벌써 밥 먹고 미치우신가요? 요즘 먹고 살만하나? 요즘 그냥 뭐 그렇다고 하죠 뭐.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게 뭔데? 없어요. 240시간이요. 그거 말고는 없어? 예. 형 귀에 딱가리가 왜 이렇게 있냐? 여기요? 그 많이 파스카 걸려. 여드름이 생기거든요 여기. 거기 지금 다 딱지 앉았다. 네 세게 긁어서 그런 거 없다. 아니 그거 파면 안 됩니다. 놔둬야 돼. 원래 다 자연 발효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 가루 있어가지고. 아 F3 K가 진짜 기운이 좋아하는 거 눈에 보임.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저도요. 아 너 존나 피곤하네 진짜. 집 와서 뭐 잠방해야겠다. 근데 거는 그냥 방송 꺼졌는데? 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 하고 어차피 저 타임 안 걸렸으니까 집에서 이해할게요. 예. 집에서 이해하겠습니다. 예. 변했니? 시간은 어차피 제가 안 건들 거야. 어차피 안 건들 현이 다 알잖아요. 예. 아 지금 저 시비카드도 리셋 문서들 리셋 그린다고요. 아씨. 아 몸 아파. 방제 바꿀까? 방제 K 킹 이훈. 항상 그 그림. 어 존나 개았네. 어. 항상 그 그림. 아우 안녕? 아우 군대 간다며. 아우 미안하다. 내 거는 감 꺼졌는 거 맞죠 형님들? 가면 원격으로 킬 수 있어요. 아까 전에도 그렇게 켰었거든요. 자 요즘 근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방송도 같이 하는 건데 카톡 보냈으니까 확인하고 올 때 미리 연락해라. 끼방시 들고 온나 죽이기 전에 끼방시 들고 찾아오래 저 형님이. 자 요즘 근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황 그냥 똑같아요. 맨날 방송하고 방송 그냥 가끔이 자고 가죠. 근데 요새는 240시간 차이가 걸려가지고 아 걸린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해서 또 하는 건데 힘들어요 요새. 또 이제 리셋됐거든요. 예 힘듭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바로 리셋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실합니까? 그렇죠. 아니 시작하고 한 10시간 정도 하고 또 리셋됐죠. 그래서 이 240시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예? 한마디 하세요. 뭐 말할 건 없어요. 마블에 가고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면서 꼭 이것만은 할 거다, 이 컨텐츠만 할 거다 그런 방송 있나요? 없는데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려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해서 그 날 마지막 끝나는 5시간 전에 리셋이 되면 리셋 하실 겁니까? 해야죠. 예. 남아있는 중천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무조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1시간 전에 리셋 해야죠. 10분 전에 해도 합니다 진짜로. 자 기훈이 방송 그 뭐야 인정 리셋이 30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깡패들 좀 데리고 가가지고 방송시키겠습니다. 그 모습도 저는 방송할게요. 그거 하고
그건 솔직히 인정해 주시겠죠. 아, 저 이터타워가 두꺼비 집 내릴 건데요. 그 두꺼비 집 순간 접착계로 못 올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네? 두꺼비 집. 참 야망직합니다. 똑똑하네. 어, 야망당 막 고장난다. 이 집 오면 되죠, 가면. 근데 여기 근데 30분 넘게 걸리잖아요. 그건 그렇네. 야망 키고 오면서 와야죠. 아니면 뭐 길 가는 사람 뺏어가지고 좀 키면서 가든가. 리셋은 이제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아, 리셋 때문에 또 존나 열받을 것 같은데. 어제 저 스트레스 개 받았었거든요, 진짜. 리셋돼서? 아침 7시에 일어났거든요, 쉽게. 근데 제가 12시쯤 잤어요. 2시에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좀 약간 사람들이 봐줄만 한데. 아, 그런 건 좀 칼 같더라고요. 거의 뭐 저희 방에 그냥 다 뭐 검사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 빡빡하게 아무도 안 봐주더라고요. 검사, 판사. 그렇죠. 요즘에는 또 혈류 안 나오십니까? 요새 좀 가끔씩 나오죠. 근데 최근에 본인이 5일 연장으로 술 마셔가지고 방송을 못 킨 거에 대해서 민심이 완전 안 좋아졌다고 제 방송에 소문이 났는데. 예. 왜 술 처음 하셨어요? 좀 어떤 좀 생겨낀 게 있었어가지고 뭔가 다 연달아서 술 먹었는데 그 전날에 아윤이랑 술 먹은 거는 좀 안 먹어도 됐었는데 제가 먹은 거고 그 방송들이 다 안 먹어도 됐었는데 본인이 먹었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다 먹을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5일 중에 하루를 저랑 술을 한 잔을 안 마시네요? 바빴습니다. 오, 이제 뭐 자기가 파비가 문제 될 거다. 자기도 잘 나가니까. 그렇죠. 아윤이 왔어요? 아윤이 밥 먹었나? 아윤님이 내 방송 고정 매니저인가? 저번에 뭐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윤님 안녕하세요. 아윤님이랑 또 방송을 얼마 전에 하셨는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윤이는 진짜 예쁩니다. 아윤님이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약간 힘내라고 천 개 쌌거든요. 예. 가서 배고픔 쏘셨습니까? 아니요. 와, 진짜 2억만 해먹으시네요. 그날 12,000명 찍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아윤이한테도 뭐가 득이 됐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와우! 아윤이 한마디 하세요. 사실상 아윤이를 이제 제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아윤이 아빠예요? 아, 그건 아니죠. 네. 아윤이 합방의 시초가 저 아닙니까? 네, 제가 시초예요. 네. 제가 아윤이의 아름다움을 널리 이롭게 알렸기 때문에 홍이가 정신명쾌히 우울하랬어요. 네. 그럼 여기서 아윤님의 한마디가 궁금한데 아윤님 나가셨나요? 아윤님 뭐하노? 깜짝 놀라서 나가셨나? 아, 나가셨네. 그래, 고정 매니저 돼 있으면 BG도 불편하다니까. 나는 좋던데. 저희는 기분 여성각하면 기분 좋은데요. 얼굴 개끌잖아요. 니는 왠지 매니저 내리면 삐질 것 같다. 그렇죠. 뭐지? 아, 봐봤네. 남순이 먼저예요. 아, 그런가? 내 때문 아니네. 아이님, 근데 그 사건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네. 3만 개 받은 거 알아? 전 아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탐방 가서 뭔 일이고 다 조합해줄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 새끼 미쳤냐 가득하던데요. 이 일이 좀 큰 일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예. 나는 왜 그런 거 없지? 나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막 팬들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그러잖아. 근데 오늘 그런 거 전혀 안 하더라고. 근데 삐졌다 지금 시청자들한테. 존나 씨가 배부른 소리 하네요. 그래? 저는 팬들은 따뜻함 잘 기대 안 합니다. 예. 저는 좀 거의 채찍 위주기 때문에. 예. 그 대신 당근은 내가 주죠. 당근 형님이 한 번씩 주죠. 예. 형님이 아니고 그 개순이 누님 많이 주죠. 한 번씩. 요즘 뭐 그날꾸로 삽니다. 예. 그게 네가 자꾸 이런 말 하니까 개 쌍놈이 새끼야. 네가 내랑 합방하는 게 별풍선 때문에 하는 거라고. 아,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요. 예. 아, 저는 이제 별풍선 받으러 오케이 형 집 오는 건 아니에요. 네, 진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얼마 받는다고 뭐 많이 받긴 하지만. 아니, 금액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 네 아이디 로그인해서 앞에 K 팬이 검색해. 악기방지 달라고요? 야, 아, 그럼 제 장원을 이겨볼게요. 제일 신경 쓴. 김기훈은 신경 안 쓴다고 말하는 걸 제일 신경 쓴다고요? 개소리 하시네. 변하노. 밥 먹고 집에 갈게요. 예. 내 방송도 지금 켜져 있긴 있나? 검색 안 하는 거 없어. 검색 해보라고. 아, 밥 먹읍시다. 뭘 검색합니까 또. 아니, 진짜 궁금하다. 나 그럼 형님 방에 제 팬들 평가해봤니 좀 검사해봅시다. 내 방송 켰다 하는 것 같은데? 튜브가 다시 켰다는데? 튜브는 챙겨드릴게요. 예. 제가 있던 거 들어도 되나요?
저는 정모 안 하려고요. 예. 아, 검색을 왜 보라고? 아니, 형님 방에 제 편부터 검색해 봅시다. 또 로그인 하기 귀찮으니까. 아, 뭘 밥 먹으라는 소리나 맞게 합니까? 첫째 초충인데. 실실인? 민님 77이에요. 존나 많네. 와, 디비형 많이 쌌네요. 오, 맞네. 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7페이지. 오. 7페이지. 기훈 쳐보십시오, 기훈.